세상의 운행의 법도가 있거든요. 지금은 법도를 모르고 산다면 눈동 장님이에요. 눈동 장님이 잘 살아보겠다고 난리를 치면 전부 다 늪에 빠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전부 다 어려워집니다. 이제 내가 대한민국에서 아리키는 게 지식인들 순환 시대가 지금부터 온다. 그 소리를 2013년도에 정확하게 해놨습니다. 2012년 12월 22일이 선천시대 마지막이고 후천시대는 2013년도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제부터 지식인들 순환시대가 온다고. 지식인들이 너 자신을 깨우치지 못하면, 내가 이 사회에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모른다면 너희들의 순환시대가 올 것이고, 대기업들이 이 사회에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한없이 너희만 잘 살고 이 조직만 관리한다면 너희들은 전부 다 내놓아야 되고 전부 다 해체해야 돼. 이 시대가 지금부터 온다고 이야기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대에서, 이제 또 삼성에서, 대기업들이 하나하나가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 너희들 대기업을 일으켜준 거는 백성들이고 이 사회가 일으켜준 거지 너희의 힘이 아니라는 거죠. 인재들이 글로 다 당신들한테 간 거는 당신들이 미래의 이념을 가졌고 그 이념을 같이 받들기 위해서 인재들이 글로 모였던 거지, 그리고 그 이념을 행할 수 있도록 백성들이 뒷바라지를 해줘서 당신들을 키워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성장을 했으면 백성들을 쳐다보는 그런 기회도 가져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게 없으면 다시 백성들 힘이 너희들을 끌어내리게 돼 있다. 이거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걸 풀어줘서 이야기한 거니까 오해들은 하지 마.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다면 너의 의무도 같이 컸다. 응? 의무 또한 같이 잘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지. 지식인이 됐다면 지식인들이 백성을 돌보아야 될 의무도 같이 자랐고, 어떤 지도자를 키워냈다면 지도자는 백성들을 위해서 행해야 될 의무도 같이 자랐음을 알라. 그 행위를 해야 될 때가 있고 네가 자랄 때가 있다. 자랄 때는 별 일 없겠지만 의무를 행해야 될 때 의무를 행하지 않고 몇 년을 가면 그것도 시한이 있어서 그 시한 안에 의무를 행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 하늘이 너를 벌하기 시작을 하는 그런 천벌을 맞기 시작을 한다 이 말이죠. 이거 알아야 돼. 이제는 홍익 인간이라면 용띠입니다. 베이비부모들 66. 이 용띠부터가 홍익 인간들이에요. 1세대다 이 말이죠. 요 사람들부터 너거는 하늘이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앞에는 조상이 다스렸지만 너희들은 하늘이 다스리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5천년 역사를 잠을 깨우고 지식을 갖추기 시작을 하는 것이다. 5천년 동안 우리 조선에서는 지식을 다 갖추질 못했어요. 왜? 운행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홍익 인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부터 모든 너희들은 지식을 갖춰야 된다라는 하늘의 명이 떨어지고 인류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갖추었고, 갖추었으면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의무를 행해야 되고, 이 의무를 찾지 못하면 너희들은 엄청난 시련 속에서 한이 맺힐 정도가 아니고 조상의 5천년 한을 끌어안고 죽어야 되는, 그러면 우리 후손들은 후날은 없습니다. 역사의 죄인이 되죠. 이놈 말 몇 마디 해놓고 발끈한다면 아직 더 들어야 돼. 더 두드리 맞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이건 하늘의 역사지. 이거는 일반적인 이 법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빚어나가는데 마무리하려고 후천시대를 열고 있어요. 하늘에서 힘을 주려고 사람을 골라놓고 있다니까.
근데 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한테 하늘에서 힘을 줄까? 그런 법칙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후천시대는 하늘의 힘을 쓸 때고 선천시대는 땅의 힘을 쓸 때고 선천과 후천이 틀린 것이 선천은 빚어낼 때입니다. 모든 걸 모지름을 갖출 때고 모지름을 채울 때고 세상에 필요한 걸 빚을 때고 모든 걸 빚는 시대를 선천시대라 그래. 이 선천시대가 마감이 된다라는 것은 이 우주 운행의 70%가 끝났다 이 말이지. 3대 7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70%가 끝날 때가 선천시대에 할 일이 끝났고 이제 후천시대에 돌입하는 것은 이제는 운용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이제 빚어낸 것을 얼마나 지혜롭게 운용을 하느냐. 이것이 인류 평화도 올 수 있고 인류 멸망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홍익 인간들을 키운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내가 홍익 인간인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러고 지금 앞으로 막 딸리 간다면 너희들은 감에서 다 깨꾸러지게 돼가 있다. 전쟁을 할 때 말이죠. 야 하고 달릴 땐 참 좋습니다. 다가갈 때는 적군이 저 앞에 있을 때는 그 앞에 갈 때는 막 가면 화살이 날라가 막 깨꾸러져요. 왜? 모르고 가니까. 화살이 날라오기 전까지 하고 날라오는 현장하고는 다른 거예요. 후천시대는 모든 화살이 날라오는 현장에 나와가 있는 겁니다. 뒷전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아무리 숨어도 화살이 날라와요. 몸으로 맞고 죽을 건가? 이걸 다시 뭔가 화살을 날라오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위대한 사랑으로 이 화살을 전부 다 놓게 할 것인가? 요 경쟁사에 대한민국이 노이가 있습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을 받아줄 때가 있었어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받아줄 때가 있었지만 키울 때입니다. 지금 미국 사회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화살을 보냅니다. 화살을 쏴요. 대한민국 사람들을 지금 겨냥하고 있어요. 왜? 때가 지났다. 받아줄 때가 지났고 키울 때가 지났고 너희들이 뭔가 이 자리에서 키웠다면 미국에서 내가 이런 뭔가 환경을 이렇게 이루어줘갖고 내가 여기서 자랐다면 너희들이 이 미국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인류의 신도시를 만들어 놓은 데입니다. 몇백 년 동안 다듬어 놓고 우리가 홍익 인간들이 태어나서 기초를 뼈대를 굵게 해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여기를 지금 무대로 삼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 갖고 미국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바르게 가르치고 이끌어줄 사람이 없다면 특별한 우리는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강연이 없어요. 맨 책 속에 있는 소리밖에 없지. 이거는 우리가 읽으면요. 딴 사람이 읽고 우리가 읽으면 우리가 더 빨라요. 풀어나가는 게. 특별한 강의. 책 속에 있는 거 말고 이 사회를 우리가 미리 보고 앞을 갈 수 있는 이끌어주는 그런 강의가 필요했었다. 이 말이. 이걸 특강이라고 하는 특강. 뭐가 특강이라고 하는지 내가 들어가 봤어야 돼. 가본게 맨 그게 또 책 속에 있는 소리더만. 그럼 특강 아니에요. 끄떡하면 특강이라고 그러대. 보니까 대한민국에도 뭔가 특강 한다 그래요. 그래 가보니까 전부 다 이게 지식 갖고 이야기하는 거라. 지식 갖고 이야기 못할 사람이 지금 지식인들이 어디 있나요? 그걸 누구 왔다고 특강이라 하면 되나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소리인데. 특강은 지식인들이 아닌 그죠? 다른 논리로 펼쳐나가야 특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책에서 본 거 말고 새로운 시각으로 당신의 생각을 우리한테 전달을 해달라. 그게 특강이에요. 그게 특강이 맞다라고 한다면 나는 특강입니다.